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2.9인치까지 다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예쁜 디자인을 가진 아이패드 키보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렇게 거치대 역할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키 입력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거든요. 오늘 장점, 단점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의 모델명은 액토 B305라는 키보드입니다. 얘와 비슷한 액토 B303이 있는데요. 걔는 얘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운 디자인을 강조했고요. 얘는 면을 살린 조금 더 딱딱 떨어지는 그런 키보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컬러감이라든지 그리고 레트로 키보드의 감성을 제대로 녹인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렴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색 표현력이라든지 재질 느낌이 아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와, 색감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. 파스텔 톤의 이 핑크빛 컬러가 은은하니 정말 부드러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산뜻한 디자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는 분이라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아래쪽에 레트로한 키보드 느낌이 진짜 예전의 그 올드한 타자기 느낌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원형의 키 디자인도 너무나 귀엽고요. 그리고 이 상단에 보면은 포인트 키가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 센스 있게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일반적인 하얀색 키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 키를 변경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키 교체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. 딱 잡아 빼면은 이렇게 키가 빠지는 구조고요. 또 키를 꾹 누르면 이렇게 쉽게 장착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키를 쉽게 뺄 수 있다는 거는 청소도 그만큼 쉽다는 거겠죠. 그래서 이렇게 쉽게 빼서 안에 청소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단 영역에는 거치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아이패드나 또는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2.9인치까지 다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. 무엇보다 또 매력적인 부분은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거치가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부 거치대형 키보드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케이스를 장착하고 세울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앞뒷면을 다 보호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를 거치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분리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.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서 스와이프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잖아요. 근데 또 일부 거치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래쪽에서 끌어올리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얘는 다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거치대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책상 옆에 두고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자료 참고라든지 또 웹서핑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. 키보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거치대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웹서핑을 할 때 여기서 바로 키보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다이얼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. 키보드 입력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각도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블루투스 5.0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. 세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멀티 페어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1번은 아이패드 프로, 2번은 노트북, 3번은 핸드폰 이런 식으로 변경해 가면서 이 키보드 하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폰으로 뭐 입력이 필요한 순간 키보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iOS, 안드로이드 OS, 윈도우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.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단축키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아이패드의 경우 플레이, 정지 이런 단축키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단에 보면은
배터리 상태에 램프가 있고 캡스락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LED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키감, 얘는 기계식 키보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키보드, 얘는 조용하고 또 키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입력이 굉장히 편리하죠. 하지만 얘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또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키보드의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매력적인 그런 키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경쾌한 입력 소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쉬움은 얘는 배터리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. 건전지 두 개를 이 아래쪽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교체형 방식입니다. 물론 이게 더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키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. 그렇다고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. 이런 고가의 키보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키감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간간이 입력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겠죠. 얘를 주력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추천할 모델은 아닌데 간간이 태블릿 PC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,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휴대성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. 키보드가 꽤 큽니다. 그래서 책상 옆에 두고 집에서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.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는 아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떠신가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